그럼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또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슬이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오늘 특징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OLED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LG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애플과 굉장히 좀 많이 엮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LG 라인에서 이 애플 카메라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카메라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제 OLED 디스플레이도 이제 애플카에 탑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단 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다양한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애플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삼성과의 협업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G와 삼성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서 OLED뿐만이 아니라 LCD 쪽으로도 이제 공급망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요소수 부족 같은 사태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스크를 요인으로 이제 삼아서 좀 준비 중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어떤 국가 간의 공급이 굉장히 좀 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내년 연계 매출액이 한 29조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은 사실 올해와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조금 올해보다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매출 증가세에 비해서 영업이익의 성장성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 OLED 쪽이 천천히 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TV 패널 출하량이 이제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1년에는 올해는 이제 8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한 80% 가량 지금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도 올해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30만 대 정도로 올해 비해서 이제 한 35% 가량 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OLED TV 패널 생산량이 약 한 1,1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 OLED에 대한 사용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중화와 함께 패널 공급 부족이 오히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에 따라서 2022년 내년에는 이 OLED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XR 기기와 같은 어떤 신기술을 또 이제 거래처와 함께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우리가 좀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시현 연구원님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저는 CGN 가지고 왔습니다. CGN 뭐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을 하고 있고요. 신규 확진자가 7천 명대 육박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연말까지 1만 명을 넘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올 만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이 확진자 수도 증가하게 되면서 진단키트의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백신이 나오더라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따라서 확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수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자가진단키트의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그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판단할 수 있는 PCR 진단키트를 출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2시간 내에 그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진단키트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항원 진단키트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 추가 체결 기대감도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체외 진단 키트 시장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외 진단 같은 경우는 그 예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암이라든지 치매 등 굉장히 다양하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신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에 대한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관련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그 위드 코로나 시대도 백신 패스라든지 아니면 뭐 트래블 버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의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진단 키트는 아직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단 키트에서 치료제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위드 코로나 상황을 좀 전망했을 때도 있었는데 여전히 진단 키트에 대한 관련 종목들 관심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슬 전문가께서 앞서 코스피에서 LG 디스플레이 종목을 좀 분석해 주셨는데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한번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오션브릿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파이를 본다면 앞으로도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반도체 소재를 현재 SK 하이닉스의 뭐 디램과 또 낸드에 대한 어떤 전구체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수카스에 대한 어떤 신규 캐파도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 나타나진 않더라도 이제 2022년 내년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네,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 쪽은 합성 기술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이 좀 독점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난 2018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을 좀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조금 국산화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부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눌림 많이 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